이분은 이제 선 주문, 그러니까 미리 사전 설문을 받고 이렇게 학교로 강의를 나갈 때는 미리 선생님들한테 사전 설문을 해요.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뭐냐, 학부모 상담의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정연수 선생님들 공부에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설문 요구까지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못했고요. 그건 죄송합니다. 대신에 큰 맥은 이제 3교시 한 20분 정도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드릴 것 같고, 그 이후 시간에는 소감문을 써주시든지 아니면 질문을 주시든지, 그래서 학부모 관련해서 좀더 심화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시 30분인데, 16시, 4시, 그러니까 3시 50분, 4시는 질문을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 그 채팅방에 이렇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그 고민이 그 고민이야. 알고 보면 제가 학부모 상담, 학부모 교육을 이제 13년째 하고 있고, 낯선 행동 교육은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강원도 고성부터 제주도 모슬포까지 갔습니다만 질문이 거기 90%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커밍아웃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팁들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도 교사도 뭘 만들자? 미어. 입으로 대답해 주세요, 입으로. 교사도 뭐 만들자? 명함 만들자. 그리고 첫날 담임 무엇을 써서 보내드리자? 담임 소개서. 아이고, 누가 음소개 해주기가 기분 좋다. 좀 가끔 음소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담임 소개서를 써주자. 세 번째, 학부모 총회를 지극정성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학부모 총회 때 무슨 얘기해라?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자기소개. 두 번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세 번째, 아이가 올해 발전했으면 하는 점. 네 번째,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그러면 엄마들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자, 네 번째, 이제부터 진지하다고 그랬어요. 가정통신문 쫑알쫑알 쓰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이건 말씀들은 바쁜 선생님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로 먹어야 돼. 근데 선생님들이 관점만 바꾸시면,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음소거 해제, 도로 해주세요. 찍찍 소리 난다.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한다는 이것이 이제 그래서 12월 달에 바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수시로 저에게 칭찬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떠냐면, 문제아랑 싸우다가 1년 가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밤마다 3분의 1그 아이들이 있어요. 3분의 1. 그 꾸러기들이 있고, 밤마다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매번 이 꾸러기들하고 제가 씨름하다 보면, 이 정말 아름답고 성실하게 사는 이 중산층, 얘네들을 놓치게 되거든. 근데 이 생활기록부는 그것을 어김없이 찾아서 걔네들을 드러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애들은 7장인데 어떤 애들은 넉장밖에 안 돼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찌질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죠? 담임이 차별하나? 야, 이놈아, 네가 네 스스로 차별을 했지? 내가 언제 차별했냐? 그 다음에 오늘 그 생활기록부에 뭘 하느냐? 교육이란 무엇인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뭐 정본모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긍정적인 변화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칭찬할 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칭찬의 기준을
어떤 다른 절대적인 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 이거는 제가 교사로서도 그렇고, 애비로서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도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삶의 교훈입니다. 절대로 칭찬의 기준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그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는 3월 첫날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선생님의 콘셉트는 아부니라, 아부. 왜 아부냐? 결국 사람은 칭찬을 들었을 때 성장한다는 걸 선생님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아부의 기준이 1번부터 끝번호까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한달 내내 열심히 개근하고 자율학습을 하고 이래도 선생님이 칭찬을 안 해. 근데 어떤 애는 일주일에 이틀을 지각을 안 했어. 그래도 막 걔를 칭찬해. 그럼 선생님이 왜 그러냐, 도대체. 출발 라인이 다 다르다. 1번과 끝번호 아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과거를 그 아이의 어제, 그 아이의 지난주, 그 아이의 지난달, 그 아이의 작년. 그거와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걸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관심 받고 싶어서 찌질거리는 애들, 그 학생들은 나에게 관심 받을 생각을 마라. 나는 그럴 한가한 시간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기만도 바쁘다. 그렇게 3월 첫날 못을 딱 박아놔요. 선생님은 차별한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출발 라인이 다른데 그럼 차별해야지.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칭찬의 기준, 요거를 좀더 심화시키는 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메모해 두세요. 피터 이야기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피터 이야기. 도저히 요즘 선생님들께서 고민하는 게 나대는 애들. 실은 자꾸 서희초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좀 유감인데, 선생님들마다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고 그 뒷배경에 그 아이 부모님이 계신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평화롭게 지내도록 할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결국은 그 아이도 뭔가 칭찬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칭찬거리를 찾을 것인가 하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자, 근데 화질이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얻어서 원본을 찾질 못했어요. 예, 요거는. 예. 영상 보이시나요? 이런 애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면 선생님들 어떠세요?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관찰하실 거는, 저는 이 영상을 아무리 바빠도 3월 둘째 주 이전에 꼭 애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반에. 왜냐하면 얘들아, 여기 피터 같은 애들이 전 세계의 6 내지 9%라, ADHD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을 공격하는 아이들이 전 세계의 6 내지 9%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우리 학교에도 밤마다
이런 학생이 몇 명 정도는 있어요? 두 명 내지 세 명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야.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또 그런 아이들을 만날 거거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런 노하우,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기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3월 초에 얘기해버린 거지. 근데 선생님들은 2학기에 개학하자마자 모든 학급에 같이 선생님이 들어가는 모든 반에 해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 선생님이 나를 지목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반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피터가 어느 대목에서 수업을 방해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얘가. 이렇게 이제, 아까는 애가 바이올린 발표 수업을 했고, 얘는 지금 체육 시간인데, 배드민턴을 하고 들어왔어요. 이럴 때 공격성을 보이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얘 말리니까 얘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기운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상담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갈등 해결 강의를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 이런 애들이 어느 반이나 내년에도 또 있어요. 이런 애들이 예측 가능한 숫자만큼 있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지금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알렉스야, 만약 네가 피터가 발로 차고 이랬어, 때리고 그랬어, 그런데 네가 피터와 똑같이 한다면 그러면 피터는 어떻게 하겠니? 피터가 널 공격했어. 그럴 때 너도 피터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피터는
자, 여기입니다.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 한 서너 번, 한 두세 번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피터가 친구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왜? 무엇 때문에?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선생님도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실래요? 무엇 때문에?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답이 가장 많은 게 정답입니다. 네. Just to, 그냥 뭐 하기 위해서. Get attention.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눈치를 챕니다. 피터의 낯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누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관심? 맞습니다. 이게 중대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교사들은 얘네들이 교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 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은 친구들의 관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피터가 그렇다면 예, 여기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피터가 문제 행동, 낯선 행동할 땐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이다. 미음 비읍 치읓. 미음 비읍 치읓. 네. 미음 비읍 치읓. 이게 화두예요. 그 리더십을 가진 어린은 사소한 잘못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못본척 해라. 못본 척. 근데 이게 엄청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키도 작고 운동도 잘 못하는 피터가 농구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친구들이 피터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피터의 가족입니다. 예, 피터에게 기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지금 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 사실은 민원은 누가 어느 부모님들이 내겠어요? 애가 적응 잘하고 그런 아이들 부모들이 민원 내겠습니까? 이런 부모들이 가장 위험하죠. 왜냐하면 원망도 되고 또 탓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부모님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예, 그래서 뭐 끝은 행복한 학교장상 모범상님을 받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제가 칭찬의 무기로 학부모와 소통하고 그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칭찬의 기술. 자, 첫 번째, 못난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못난 행동, 예, 못본척 해야 하고. 또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다 둬야 한다? 예, 피터가 아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아주 유치한 문장 하나를 읽었죠. 아이, 그것도 눈이 안 좋은지, 아이, 엎드려서, I may, the cake, 뭐, 이렇게. 그럴 때 애들이 막 박수 쳐주잖아요. 엄지척 해주잖아. 이게 그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는 기술이고, 또더 나아가서, 가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이 영상을 제가 들어가는 반에서 모든 반에 다 보여줬고요. 어느 반에는 진짜 피터 같은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터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날, 그 반에 피터가 나오지 않은 날,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그 아이가 결국은 선생님한테 욕도 하고 실없는 소리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뭐야? 그렇지. 너희들의 관심 받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그런 행동할 때 웃어준다면 그거는 마치 너희가 굶주린 늑대에게 뭘 주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이 늑대는 거대한 괴물이 되는 거야. 누굴 잡아먹겠니? 너희들의 일련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영상에서도 그랬지? 피터가 나선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 그렇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웃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할수 있겠니? 그런데, 단, 그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지. 그때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3월 10일 날짜로 애에게 상벌점, 저는 상벌점을 수시로 줍니다. 상점을 수시로 줍니다. 예,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얘가 벌점을 3월 10일 날 60점이나 받았더라고, 이미. 선생님들이 애를 따발총으로 쏜 거예요. 따발총 쏜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수업 시간에는 벌점을 1점도 안 받았어요. 왜? 친구들이 이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늘 박수 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칭찬의 기술 씁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나머지는 텍스트로 주로 된 거니까 텍스트를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예, 요거는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이 내용들이 바로 그 원서의 내용들입니다. 원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어요. 쭉. 요 게시글, 아까 전 번호, 게시글 번호 드렸죠? 899.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899번입니다. 채팅창에 복사해서 붙여넣어드리겠습니다. 899번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녹화한 영상, 휴대폰으로 녹화한 영상을 이 899번에 오늘 이제 내일 오늘이나 내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동료 학교에 저경력 선생님들, 신규 선생님들 이런 분들 ADHD 다루는 거 언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 사대 교육 과정에 이런 분들 그래서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소를 후배 교사들, 저경력 교사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 나머지는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질의응답까지 가기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오늘의 이 강의를 요청하면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고 소통하면 뭐가 되어주셔요? 강력한 서포터가 됩니다. 너무나 훌륭한 자원이에요. 예, 아끼지 말자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오늘 채팅창에다가 소감문을 오늘 연수 소감문을 오늘 연수는 뭐뭐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문장을 써주시면 제가 다음에 연수 때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제 써주신 이 연수 소감문이 오늘 강 연수에 상당한 그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연수의 소감문을 적어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 아유,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질문하실 선생님 계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상담과 관련된 것도 좋고, 아이들의 낯선 행동도 좋고,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학생 법무를 맡고 있으면 타반학 부모도 흡연 학폭 등 민감한 사안으로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막지 못한. 아이고, 뒤야. 막지 못한 학교 책임. 아휴, 진짜 미쳤어, 미쳤어. 와, 정말 할 말을 잃는다. 진짜 괴담이야, 괴담. 적어보니까 생각납니다. 제가 왜 학부모 상담을 연구하게 됐냐면, 수원의 어느 학교인데, 제가 컨설팅을 갔어요. 학교폭력으로 갔는데, 그런 거야. 선생님, 생활지도 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야. 애 사회봉사를 줬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학교는 학교 일이나 신경 쓰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회봉사 같은 건 학교 일이나 신경 쓰래. 우리 애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크레이지 페어런츠가 있다는 거 이제 제정신이 아닌 부모들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 지시 불이행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땡깡 쓰는 분들이 나오는데, 어머니, 그렇게 차분하게 규칙을 안내해 주는 거야. 어머니, 이게 만약에 이걸 지시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지시 불이행이라는 그 학교 규정이 있어가지고, 별도의 선도위원회, 교육, 요즘은 생활교육위원회죠. 별도의 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서 애가 이보다 더 높은 뭐 특별교육이라든지 출석정지라든지
이런 징계를 혹은 강제전학이라든지 이런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안내해 주셔라. 이게 우리가 학교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행동인 걸 이해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근데 저분도 이 만약에 징계를 그러니까 저럴 때 그냥 똑같이 예, 맞대거리하고 싸우면 그게 민원이 됩니다. 그냥 규정대로 이렇게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막 넘어가가지고 막 넘어가서 여기는 질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4분이니까 한 분만 더 받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어이, 소감은 뭐 3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여기도 글이 많고 여기도 워낙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을 아까 어느 선생님 지각 상습 지각 그 찾으셨는데 여기서 지각을 찾은 미인정 지각 무단 지각 미인정 지각으로 바뀌었죠. 이런 거는 여기 찾으시면 제목만으로도 찾으셔도 많은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단 지각,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학생 지도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조회수로 검색하셔야지 이거 다 일일이 다 못 보십니다. 지각 했고, 네. 여기서 검색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질문이 없으셔서 또 하나는 이 도난입니다. 선생님들이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셔요. 그래서 여기 교실의 분실 도난 사고가 있을 때 여기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예, 그 글들을 올려놔 많죠. 제목만 검색해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조회수 많은 거를 골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은 네, 못 본 척 해야 할 때 아니 못 본 척 모둠 활동할 때도요, 선생님들 모둠 활동할 때 잘하는 그룹에 먼저 가야 돼요, 못하는 그룹에 먼저 가야 돼요. 맞춰보세요. 열심히 하는 그룹 먼저 가야 돼, 못 안 하는 그룹 먼저 가야 돼. 어렵죠? 그게 싸우러 간다. 이 새끼들 왜 지시를 했는가 그런 게 안 돼.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의 작품의 진행 과정이 잘 된 거를 딱 소개해주고 그럼 그 옆에 찌질하게 못 듣고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쓱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게 엄청난 리더십입니다. 보물당 세단 난간. 점점 아 이거 봐 이게 계단 오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교직 생활과 이 표현을 보세요. 이 지금 대한민국 꽃다운 나이 아니 꽃다운 나이 일정 연수 그런데 이 선생님들한테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이 나오다니 어쨌든 질문이 없으니까 최고의 명강의는 휴강이고 두 번째 명강의는 일찍 끝나는 강의다 맞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그거 제 카톡 아이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좀 경북에 지금 강사하실 선생님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 뭐 근데 이거 머뭇거리면 결국 시작 못 합니다. 마음 있을 때 후다닥 해버려가지고 쫙 가는 게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되리라 봅니다. 예, 조하선님, 종례 부탁드려요. 네. 네, 오늘 신기가 좀 올랐어. 신바람 나게 강의했네요. 즐거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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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わあ、 7시간 대단하다.